하와이휴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공포의 임상시험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지난번 2층 파랑키 겨우 획득했거든요. 자, 오늘은 1층으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낡은 니퍼? 니퍼라. 좋아. 바로 계단으로 가라고요? 비풍 창고 쪽이니까 내려가서 바로 달려서 내려갑니다. 안돼! 뛰어라 뛰어라 계속해서 뛰어라 숨어주세요. 오, 너무 짜서 이거 같이. 아! 뛰어! 바로 숨어 숨어 나가 나가. 레전드. 와, 이걸 살았네. 자, 드디어 1층으로 왔습니다. 아, 근데 1층 지도를 먹어야 되는데. 이거 여기죠. 와, 쫓아왔어.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숨어. 잠깐만, 1층은 도망치기가 어렵겠는데요, 이거? 아니, 창고로 가야겠어. 이게 복도로 나가서 쭉 올라가면 창고다. 창고. 간호사들이라고 써져있다. 뭔가 열쇠를 좀 찾아야 되는 느낌입니다. 우리 여기에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빨간 키를 얻어야 되거든요, 지금? 어, 파란이다. 여기다, 여기. 주사실 열쇠. 자, 이제 한번 튀어나올 때가 된 거 같죠? 그죠. 어디로 좀 봐야 되지? 아, 어디지? 어, 아, 세이브 해야 되는데. 갔냐? 됐다. 아! 아, 개오마야, 이거. 와, 낚시를 하네? 와, 어이가 없다. 제대로 낚였어. 아니, 저는 당연히 갔을 거라고 생각했더만 거기 딱 지켜보고 있네. 자, 키 얻었고. 뛰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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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뛰어주세요. 빨리 가라. 지났다. 어? 오이씨, 뭐야? 아, 또 시작이네, 진짜. 아, 와, 1층이 확실히 좀 난이도가 있긴 하네. 어, 뭐야, 여기가 주사실이었어? 간호사일지 서류를 주었다. 담당일지, 빨래 담당이 옷을 가져간 뒤로 휴게실 열쇠가 안 보인다. 1층 휴게실, 진료실 비밀번호 각각의 의사 번호. 오, 깜짝이야. 야, 저기 들어갔어, 간호사. 얘들 우선은 세탁실에서 휴게실 열쇠가 있는 것 같거든요. 세탁. 어, 있다. 1층 휴게실 열쇠. 빨리 나가자. 어, 아씨. 아, 저 간호사가 사람을 납치하고 죽이는 이유가 뭘까요? 나가자, 빨리. 없겠지, 일단? 아! 와, 타이밍 맞춰서 나가겠는데요? 지금이다. 지금이니? 지금 맞니? 세이브. 겨우 탈출했다. 한 번 더 세이브해야 되는데. 오케이, 이제 휴게실로 가봅시다. 휴게실이 어디 쪽이었죠? 휴게실이 지금 밑으로 내려왔는데. 어, 여기다. 그렇지, 바로 찾았어요. 빨간 카드키, 나이스. 자, 다음 힌트를 봅시다. 다음은 각 사무실 열쇠는 진료실에. 진료실. 아, 이거 1층은 지도가 없나? 오! 나이스. 됐어. 아, 이거 지도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하거든요. 자, 우선은 전기실도 문제가 있네. 숨어야겠는데. 아, 진짜. 어디. 아, 숨을 데가 없다. 안돼.
빨간 문부터. 아까 보니까 막 비밀번호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 의사 자격증 2. 6834. 아, 진료실별로 비밀번호가 있는 거구만. 제가 있는 데가 이제 102호고요. 101호 가서도 비밀번호를 얻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101호. 어디지? 어디지? 어? 진짜. 진짜. 아, 101호로 가야 되는데 빨리. 지금 제가 있는 위치는 101호입니다. 101호 열어주고. 자, 숨놈대가 이번에는 먹고 3423이네요. 일단 숨어. 얘가 냄새 맡고 와야 되는데. 자, 숨어서 한번 봅시다. 각 사무실의 열쇠는 진료실에 있다. 오케이. 먼저 제1 진료실부터. 3423이죠 비밀번호. 3423. 자, 3423부터 갑니다. 아주 떨리는구만. 뚜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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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 3423. 오케이. 이건 뭐야? 1 사무실 열쇠. 숨을 데 있나요 여기? 숨을 데도 숨을 데가 없네. 없네 숨을 데가. 없네. 없는데요. 없는데요. 숨을 데가 없잖아. 3423. 먹고 바로 저 쓰레기통으로 숨어야 될 것 같아. 먹고 여기 숨어. 자, 다음 비밀번호 뭐였죠? 6834. 1 사무실 열쇠. 1 사무실. 여기 여기도 열어야 되고. 동선 잘 짜야겠어요. 6834. 오케이. 우여곡절 끝에 1 사무실 열쇠들 다 얻었거든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문 열어. 그렇지. 여기는 뭐죠? 배선 매뉴얼? 뭔가 아이템인가 본데. 자, 2 사무실로 갑니다 이제. 아, 나 진짜 언능 탈출하고 싶다. 뚜루루루. 자, 다음 배선 참고. 자, 이제 전기 배선인 거 보니까 여기 전기실로 가야 되거든요. 배선함 비밀번호 힌트. 1층 사무실과 진료실에 있다. 아, 가구 수. 책상 2개, 노란색 2개, 노란 2, 노란 2. 침대 3. 2, 3. 1, 2, 3. 휴. 뛰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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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자, 빡세다. 와, 자, 이제 경비실로 갑니다. 거의 다 온 거 같거든요. 숙직실인가 여기가? 뭐죠? 웬 CCTV? 헐, CCTV 내가 나오고 있어. 빨리 꺼버리고 숙직실로 가야겠다. 꺼. 아, 그 2층에서 얻었던 니퍼를 여기서 드디어 쓰네요. 창고 열쇠는 숙직실에 있으니까 빨리 갑시다. 됐어 됐어. 끝이 보인다. 탈출각이 보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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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 좋아. 이제 숙직실 열쇠만, 창고 열쇠 먹고 나가기만 하면 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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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체력을 아껴두고 바로 런할 준비합니다. 쫓기면 런. 런. 아, 너에게 다 지 않나. 냥 쫓깁니다. 숨어. 그렇지.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진짜. 창고까지 가야 돼요. 창고. 이 바로 뛰어. 바로
치는데 거의 뭐 공포 게임이라기보다는 피지컬 게임이라 좀 빡센데요 난이도가. 뛰어. 겨우 살았다. 죽을 뻔했어. 뭐 어떻게 산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살긴 살았습니다. 창고로 갑시다. 창고로 갑시다. 이제 나가면 돼. 핸드폰을 찾았어. 어디 숨지. 어디 숨지. 어우. 숨어. 자, 피 채우고 바로 런합니다. 창문으로 나가면 되는 건가? 열려 있냐 창문? 그렇지. 어? 탈출 성공이다.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엔딩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이 엔딩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은 미친 간호사의 정체, 그리고 사람들을 납치했던 이유는 바로 인신매매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막 납치해서 그 사람들을 파는 거죠. 끔찍해. 말 그대로 진짜 살인 현장이었습니다 여기. 어쨌든 샌드박스에서 만든 게임이었는데 심플하게 그리고 공포스러운 부분은 또 잘 살려가지고 진짜 재밌게 즐겼습니다. 그리고 총명명님 채널에도 공포의 임상시험 영상이 따로 있으니까 스토리 영상 또 궁금하신 분들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꿀잼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